안녕하세요. 여기 저는 그 FMC 코리아 이동복이고요.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건 준비한 건 없고 그냥 재배하시는데 어려운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거기다가 저희 제품이 좀 첨가가 될 수 있으면은 같이 어떻게 혼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저는 권장드리고 싶은 게 작기가 들어가기 전에 좀 쉬는 작기들 좀 쉬는 시간 있으시잖아요. 센터에 꼭 가셔가지고 토양 검진 한 번씩 꼭 받아보세요. 그 두 가지 오하방 때 시드는 원인이 아 총 세 가지인데. 일단 병에 의한 거, 병은 보통 시드름병, 이제 푸사리움균인데 이건 한여름에 좀 문제가 됩니다. 푸사리움균 자체가 추울 때는 활동을 못 하다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하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약제 방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염류. 염류는 잡기 전에 토양 검사를 하셔가지고 분석표에 보면 전기 전도도라고 딱 마킹이 돼 있어요. 2.0 이상이 나오면은 무조건 소맨드를 넣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뿌리 밝은. 밝은이 잘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건 염류 같이 엮이는 건데 오하방 때 짐이 달리고 나서 시든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뿌리가 막 내릴 거예요. 근데 막 계속 내려줘야 되는데 뿌리가 어느 순간 멈추거든요. 근데 과는 이제 달 거 아니에요. 달고. 그러면은 과가 단다는 거 뭐냐면은 토마토한테 그만큼 많은 물을 주어야 돼요. 사장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얘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토마토들도. 그러니까 뿌리가 그만큼 많아야 물을 많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오하방이 되기 전에 뿌리 밝은 재를 진짜 착실히 주셔가지고 뿌리 확보량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정식하고 나서 물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영양제를 쓰기 밝은제를 쓰기 전에 아무리 저희 루엔스가 좋다고는 하지만 물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루엔스를 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침지하고 정식해서 조르관주하고 그 다음에 통사부 처음에 물 한번 주시잖아요. 그럼 15일 20일 원래 물을 끊으셔야 돼요. 뿌리가 흙냄새를 맡고 퍼지게끔 그 다음에 20일 지나서 이제 물을 이제 주시는 건데 물은 점질토로 가면은 뭐 여기 사냄지에서 오하방으로 키우셨을 때 시드름병이 항상 문제가 시들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물량을 좀 더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소맨드 투입량을 늘리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들어 죽는 거는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염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하셔서 소맨드 처방에 들어가고 물관리. 물관리 제일 좋은 게 진짜 질다. 이게 지셔가지고 여기 물 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일주일 됐어요. 여기는 물 더 있다 주셔야 돼요. 여기 딱 지셔가지고 이렇게 폈을 때 이렇게 움켜있잖아요. 아직까지 얘네들 먹을 수 있는 저기 양분 물이 있다는 거예요. 양수분이 충분히 딱 지고 폈을 때 자연적으로 세 조각 딱 끊어질 때 그때 타이밍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근처에 알아보시면은 토양수분 측정기가 있을 거예요.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박아놓고서는 이 수분 게이지가 표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걸 꽂고 나서 이 수치를 보시고 나서 물을 주세요. 이게 뿌리에서 수분을 많이 땡겨 먹으면 게이지가 측정이 떨어져요. 그 적정치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근데 이거 하시면 당황하시는 게 안 떨어져요. 진짜 관행대로 물을 주셨던 분들은 설치를 하게 되면 더 불안불안해 하세요. 나 원래 오늘 물 주는 날인데 얘 게이지는 과습이라고 나오네. 그 다음날도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하셔가지고 다시 물량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밝은의 기점은 밝은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물 조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병 쪽이 아니고 요게 뿌리 밝은의 문제였을 때 그때는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근데 제가 봤던 대부분이 오하방에 시든다고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뿌리 밝은의 문제였어요. 왜냐면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오하방도 있지만 여기 혹시 토마토 겨울잎에도 하시나요? 10월달? 10월, 11월에 정식을 하셔가지고 이 겨울 날 때까지는 그나마 살만해요. 근데 봄 햇빛이 이제 봄에 일주일에 팍 뛰잖아요. 애들이 다 존다고 하죠. 다시 들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뿌리 확보량 문제예요. 뿌리를 차근차근 만들어 놨으면은 봄판에 광합성을 빡 받았을 때 그만큼 물을 땡겨줘야 되는데 물을 못 땡기다 보니까 애들이 시드는 거예요. 그냥 다. 아마 그런 경우도 겨울잎 하신 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세요. 보면은 이거는 뿌리 관리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에 잘 올라왔다가 중간 중에 저기 뭐가 이게 먹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이때까지 잘 키우셨는데 이때 다른 원인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원인인데 심하게 냉을 받았던지 아니면은 병을 먹었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냉해 쪽이 가까워요. 오히려 냉해 쪽에. 일단은 그 사람들 정식하실 때 육묘장에서 그 묘를 가져왔잖아요. 딱 봤을 때 뿌리가 꽉 찬 걸 보면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야 좋다고 하시죠, 다들. 아니에요. 예, 빠지고 한 70% 정도만 뿌리만 감고 있어야 돼요. 딱 집어 떴을 때 상토가 떨어질랑 말랑 하는 한 70%만 뿌리만 감고 있는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뿌리를 막 감고 있는 거 딱 뽑아서 되게 좋잖아요. 막상 심으면은 뿌리 잘 못 내려요. 아싸리 70% 나간 뿌리들을 심어 놓으면은 뿌리가 나갈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데 확 감고 있는 건 제일 벌써 꼬여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기둥 뿌리 있잖아요. 원뿌리 자체가 안에서부터 이 상토에서 이렇게 나가서 쭉 뻗었어야 되는데 이게 못 나가니까 아 이게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이건 못 나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토마토가나 이제 상추나 이렇게 뽑아 보시면은 원뿌리가 이게 말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너무 뿌리를 잘 키우는 육류를 심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 감은 상태에서 심으셔야 되고 뿌리 관리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물 빼고서 침지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포기관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들 이제 점적 시설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 점적으로 다 이제 주시니까 이렇게 편하시잖아요. 제일 효과 좋은 거는 침지 비용도 제일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포기관주 마지막에 관주예요. 그래서 신고 나서는 처음에 침지 꼭 하시고 포기관주 꼭 하시고 그건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